신규 고객 만들기 1%의 말의 기술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네. 이거 오래 걸리는데. 첫인상 오래 남기기. 노방 영업이 뭐죠? 신규 고객 만드는 거. 아, 그걸 노방 영업이라 그래요? 네. 아, 노방문 영업인가요? 방문 안 하지고. 아, 그걸 노방이라 그래요? 개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좀그 주의예요. 개척으로는 신규 고객을 만들 수 없다. 주의예요. 그래서 개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척은 동기부여고 초심의 마음을, 그리고 거절당하기 위해서. 이런 용으로 저는 개척을 권합니다. 개척해서, 왜냐면 시간 관계가 그래요. 내가 투자 대비 효율은 없어. 그러면 같은 시간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운동이다 생각하고, 스트레칭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큰 기대하지 말고.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기분 진짜 좋아요. 득템이라고 하지? 그래서 신규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DB, 그러니까 DB를 사든가, 사잖아요. 어떤 일 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이 DB를 살수 있는 업이세요? 요즘은 DB를 사고 팔아요. 고객 DB를 합법적으로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주고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고객을. 요즘 백데이터 하잖아요. 어떤 시대냐면요. 제가 에파라를, 골프 치시는 분 없어요? 아, 그럼 얘기가 안 돼. 자, 골프를 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앱을 하나 권해드릴 거예요. 이 앱을 까세요. 홀인원 하면 홀인원 하면 200만 원 주고요. 상품 300만 원짜리 줘요. 그러니까 무료예요. 이 앱만 깔면, 골프 치시니까 홀인원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줘요. 그리고 제가 골프공을, 2만 원짜리 골프공을 줄 거예요. 앱만 깔면. 이거 왜 할까요? 아, 진짜로 줘요. 2만 원짜리 네, 골프공 줍니다. 정보를 그렇죠. 가져가겠어요. 그 사람이 앱을 깔잖아요. 그러면 홀인원 그 보험을 받으려면 골프장 갈 때마다 어느 골프장 간다고 써야 돼요. 이게 DB예요. 그 회사가 왜 그렇게 돈을 쳐발라가면서 그걸, 그 홀인원 돈을 주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1년에 골프장을 몇번 가고 어디를 도는지 다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부킹에 관계된 광고를 때린다고. 이 사람이 용인 지역을 다니네? 그 용인 지역에 자리 남으면 때리는 거야. 여기 자리 났어요. 본인도 좋잖아. 맞춤 광고가 와. 이게 DB 장사예요. 이걸 개척을 해? 다니면서 골프장 어디 가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DB 관리.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해 있어요. 영업하는 분들도 이게 배워야 돼요. 이 DB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건 마케팅을 배워야 돼요. 이 무식하게 가가지고 설문지 받고 띠두르고, 이건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쉽이에요, 쉽. 굉장히 과학적으로 마케팅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친구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마케팅 하시면서, 영업하는 분들은. 지금 플러스 친구로 오신 거예요, 대부분. 카톡에서 어떻게 왔어요? 플러스 친구 가입하면 책 준다 그랬죠, 제가. 이북으로. 그것 때문에 오셨죠? DB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매일 한 50에서 100명씩 들어와요, 카톡으로. 이게 돈이야. 지금 8,700명이거든요? 오늘까지? 한번 문자 쏘는데 20만 원, 17만 원인가, 15만 원 들어요. 15만 원 쏴도 돼요. 오잖아요, 이렇게. 이 DB가 있으니까. DB 확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느 업인지 하는지 달라요. 이게 어떻게 DB를 하는가. 돈 주고 사서라도. 불법은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DB를 해야지, 신규 고객을 무식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객한테 소개해 주세요. 이것도 DB예요. 소개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자녀가 어떻게 되고, 그냥 다 물어봐야 돼. 취미가 뭐고. 이거 다 기록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 좀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전화 좀 주세요. 저랑 만난다고. 그럼 좋은 얘기 해 줄까? 나쁜 얘기 해 줄까? 아, 괜찮은 친구야. 내가 믿고 만난 친구, 막꼭 만나. 그럼 만나 주겠지. 만날 때 정보 다 갖고 가서 만나잖아요. 기록 다 해갖고. 그게 진짜 고객, 알짜 고객이죠. 소개해줘서 계약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소개해준 사람 선물 줘줘야죠. 그리고 또 소개받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한 사람한테 나올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내가 널왜 소개해줘야 돼? 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 개척은
예.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